옛말에 오이밭에서는 갓근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의심받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관이는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잘못이 없는데 의심을 받으면 기분이 엄청 나쁘지 않을까요? 또 의심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 또한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연에 의심받을 일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투표 용지에 관련자의 날인을 추가하여 투표 용지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자인은 투표 용지 위조나 조작을 방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모아서 전산으로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도 이의 없이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혹 실수는 있어도 전산 조작을 막음으로 선관위는 의심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을 대통령 소관 밖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만은 대통령령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19 이거 당시도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하야까지 하게 되었는데 부정이라는 누명이나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령하십시오. 사전선거 투표함을 옮기는 시작부터 개표까지 경찰관을 동원해서 24시간 첫째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투표용지에 관련자 날인하라고, 그리고 투표용지 옮기지 말고 현장에서 수개표하라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혹 부정의 사례가 생긴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엄히 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명령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서기청 대표회장 심화보 목사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없는 4.10 총선을 위한 선관위의 대법원의 고하는 다섯 가지 요구,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이하 수기총, 소송 목사 및 시민단체 일동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회, 그리고 정당 관계자들과 현행 공직선거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개선안을 2023년 12월 27일에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그 개선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2.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 3. 사전투표 우표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공개. 4.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5. 투표지 분류기 보안 강화. 6.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상위 3개 개선안은 그간 많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해온 투명정보, 투표정보 조작 및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부정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하위 3개 개선안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전산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허술한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러나 상기 개선안은 공직선거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아직 미완의 개선안이다. 즉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에 요구하거나 지적에 온 사항을 일부만 반영한 개선안일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을 피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기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장에서 도장까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본 선거에서는 하고 있는 직접 날인을 사전선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투표관리관의 사전투표지 직접 날인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2024년 2월 13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강력하게 언급하였다. 둘째,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은 선관위의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며 개표 결과 조작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선진국은 해킹할 수 있는 전산기기는 전혀 사용하지를 않는다. 한국산 개표기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등 각국에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사용되어 물의를 일으켜왔다. 따라서 선관위 전산망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의혹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1.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성. 2.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는 중복투표의 가능성. 3. 선거의 임명부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까지 전산 정상적인 유권자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4. 선상투표의 암호 해독 가능성.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유권자의 기표 결과 열람 가능성. 5. 투표지 분류기의 투표 분류 결과 변경 가능성. 6. 개표 시스템의 개표 결과가 변경 가능성. 셋째, 사전투표 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 대만은 사전투표는 없고 모두 당일 현장 투표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를 써가며 손으로 수개표를 한다. 개표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한 장씩의 결과를 큰 소리로 발표하고 대중에게 보여준다. 다른 한 명은 정자로 표수를 센다. 넷째, 회기망측한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1. 대법원 투표지 검증 현장에서는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40% 이상 발견되었다. 2. 또한 어떤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이나 나왔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시 연수구 재검표 현장. 3. 투표한 사람 수보다 투표지가 10장이나 더 나왔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 4. 투표관리관의 도장 없이 20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되었는데 대법원 재검표장에서는 전체 투표지 수는 일치하나 모든 투표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의 금촌 2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4월 15일 총선 관련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253개 전체 선거구의 44%에 해당하는
소송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고 180일 이내에 한 건도 처리하지를 않았다. 심지어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은 3년 만에 첫 변론 기회를 잡았고 쟁점에 대한 정리나 보관된 증거도 보지 않은 채 기각 판결을 내려버리기도 했다. 수기총은 우리의 제안이 다가오는 22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9일 주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기총 참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사단법인 한국교회 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교단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개혁교회협의회 이상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상 1200개 단체 시민단체 일동